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여지입니다. 오늘은 통신업계의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이라고 봐야 할까요? IoT에 대한 아주 이야기를. 뭐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겠죠. 네. 어떤 기회 요인이 될지, 저희는 거기서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최근에 리포트를 내셔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민준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 제목이 IoT, 알지만 모르는 기회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이제 통신업계에, 사실 통신 서비스만으로는 뭔가 알파 성장이 좀 더뎌지는 국면인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쭉 내용으로 리포트를 쓰신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오늘 좀 천천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IoT가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부터 정의를 하고 넘어갈까요? 일단 IoT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게 한국어로 바꾸면 사물 인터넷. 근데 그게 정확한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는 게, 사실 내가 IoT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나왔어요. 그죠? 책이 나온 걸한 3, 4년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고전에 이제 있었던 개념이 유비쿼터스고, 유비쿼터스 IoT. 근데 처음에는 이제 IoT가 뭔지 잘 몰랐었는데, 느낌적으로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가 아니면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정확하게 뭔지 몰라. 그래서 사물 인터넷. 근데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용어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용어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실 뭐 느낌은 대충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다 알긴 알죠. 아는데 좀 우리가 이 IoT라는 것을 통신사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번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사실 통신사 지금 업황을 보게 되면 5G 가입자가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거밖에 안 파니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알프 같은 경우 5G 쪽그 이제 통신 요금 자체가 LTE보다는 조금 높은 상황인데, 알프가 좀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이 들었고, 이 IoT 회선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줄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좀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내 IoT 회선 추이를 좀 잠깐만 보시게 되면, 이게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30% 이상 IoT 회선이 늘어났거든요. 그럼 IoT가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라고 보면, 스마트폰이란 단일 디바이스는 우리 통신 회선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뭐 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마트워치, 뭐 애플사의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굉장히 또 히트를 쳤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또 차량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차량이 또 우리가 커넥티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IoT 회선으로 분류가 돼서. 지금 그러니까 OTA 서비스 하는 거 말이죠. 다양한 이제 앞으로 그런 시장이 커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전망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로봇이라든지 뭐 산업용 그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사 입장에서는 요금이 나올 수 있는 Q의 기반이 확대되는 기회더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의 성장 스토리가 결국 통신사 매출에는 기여할 부분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IoT 또 IoT 회선이라고 하는 것은 유무선을 전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일단 그 IoT의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 지능형 IoT라고 해서 저희가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로봇이다 라고 하면 일정 특정 지역에 와이파이만 연결이 돼서 이제 구동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 최근 기술은 이 자율형 IoT까지 올라와서 이게 통신망을 받아서 직접 5G망을 받아서 구현되는, 조금 더 빠르고, 5G가 그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빠르고, 이게 레이턴시, 그러니까 이 버퍼링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기회들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자율형 IoT까지 지금 발전 단계에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유선 뭐 와이파이로 됐던 기술들이 이제는 무선으로 이제 디바이스들이 붙어 나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IoT 서비스를 처음에 경험하게 되는 게, 이제 저거, 그 있잖아요. 뭐 저기, 지니야, 뭐 저기 음악 틀어줘. 그러면 애가 막 틀고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AI 서비스. 예. 그것도 보면 이제 통신사마다 되게 애들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그것도 사실 스마트 홈에 포함된 IoT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참, 네, 네. 농담으로 네. 하나를 좀 받았는데 아, 다른 통신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해. 근데 이제 그런 것부터 이제 천천히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IoT에 한 발 한 발 들어가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아, 스마트 IoT 이제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사실 그걸 다 따라잡긴 좀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고 어떤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일단 그 서비스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네. 사실 5G가 IoT에게 어떤 기회적인 인프라를 준다라는 부분에서 추구해야 되는 방향과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네. 이 5G 기존의 LTE라고 하는 거는 망에서 바로 디바이스로 연결되는 그래서 디바이스에서 스마트폰 디바이스에서 처리된 것들이 망으로 중앙망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면 5G에서는 지금 워낙 트래픽 자체가 지금 뭐 월 트래픽도 거의 4배 이상 늘어나고 있거든요. 트래픽 자체를 처리해야 되는 트래픽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중앙망까지 뭐 중앙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그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조금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소요되니까 이 멀티 엣지라고 해서 그 예를 들어서 이 공간 안에서 하나의 망 기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처리를 연산 처리를 해서 트래픽을 소화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이러한 이 멀티 엣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스팟들에서 이제 디바이스가 붙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피봇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예를 들면 셋탑이 된다든지 그래야지만 거기서 중심이 돼가지고 다 분산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 무선으로 다 되기 때문에 무선으로? 네. 일단 연결은 선으로는 연결이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눈에 보이는 뭔가가 네.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지국 중심의 어떤 통신망에서 이제는 5G에서는 이 멀티 엣지 모바일 엣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결국 그 중심이 좀 옮겨질 건데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스마트폰 단일 디바이스의 트래픽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스마트 홈, 뭐 스마트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팩토리 다양한 서비스들이 붙어 나갈 수 있다라는 기술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설명을 들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스마트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스마트 냉장고, 그다음에 스마트 에어컨 이런 식으로 다 이게 그 붙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게 디바이스가 뭐 스마트가 다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그래서 저기 그 LG 쪽에서 이제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LG 쪽에서는 일단 냉장고를 저기 그 저 그 핵심 디바이스로 하려고 하고 있고 삼성 쪽에서는 이제 저기 그 TV를 핵심 디바이스로 지금 이제 하려고 한다라고 한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 상황이 많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러한 디바이스 TV나 뭐 가전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 홈에 분류가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단순히 냉장고 뭐 AI 스피커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건설하고 있는 지금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빌트인으로 다 넣어주는 이제 그런 거에서는 이 그 개인의 소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주차가 되었을 때 그 자기 집까지 모든 그 경로가 표시가 되거나 혹은 집에서 나오려고 하면 그 AI 음성 인식을 통해서 그 엘리베이터라든지 차량을 다 조절할 수 있는 결국 이러한 개인화된 디바이스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에 결국 커넥티비티 서비스가 붙고 결국 통신사들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MEC, 멀티 엣지가 MEC 그러한 기술 점. 기반을 바탕으로 이러한 기술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확장성에도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중앙까지 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 개별 곡이 아니라 요 안에서 연결되는 것들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 일단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술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 다양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네. 이제는 기술 기반이 마련이 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의 어떤 디바이스들 이러한 디바이스들이 붙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뭐 좀 범위를 좁히면 스마트 홈이고 조금 더 저기 뭐 하나의 그, 기술 예, 네, 서비스 측면이 스마트 홈이 넓히면은 스마트 시티까지도 갈 수가 있겠고 그리고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통신망이 활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스마트 IoT 시대에서 IoT 디바이스 전망을 좀 보게 되면 네.
지금 뭐 카이언트 포인트라는 이 그 시장조사 기관에서 나온 자료인데 지금 그 이 셀룰러 핸드셋이라는 게 스마트폰이라고 보면 한 7년 뒤에는 이 셀룰러 핸드셋을 넘어서서 셀룰러 IoT, 그러니까 스마트폰 외의 디바이스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혹은 구독하고 있는 디바이스들이 하나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중에 그걸 이제 선점하려고 하는 게 자동차를 그걸로 하려고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은 자동차 회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한테 돈을 더 뜯어먹으려고 지금 100만 원짜리면 됐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를 팔아서 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을 더 뜯어먹는다는 표현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네, 다양한 서비스를 뭐 안 쓰시면 돼요. 미안. 앞으로 그냥 그런 비즈니스가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요. 그 이제 그러니까 다양한 회선들이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늘어나면서 통신사에게는 매출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매출이 어디서 나가는 건지가 또 궁금해요. 저희 그 이제 자동차 OTA 관련해서는 지금은 소비자가 내는 게 아마 지금은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저기 그 업체마다 다르지만 5년 동안은 이제 무료로 제공해주고 5년이 지나고 나면 그걸 또 돈을 내고 뭐 이런 그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뭐 스마트 IoT의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네네.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산업용 네. 로봇이 지금 B2B 쪽에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B2C 쪽에서는 자동차 회선이 빠르게 네.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한 360만 대 회선이 지금 붙어 있고.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신규 차량에서 이제 통신사들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이게 기존의 매출로만 보면은 뭐 통신사 스마트폰이 붙는 우리가 월 고정액을 내는 수준의 어떤 매출이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매출들은 사실 분리는 지금 되지 않고 있지만 네.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큰 매출 부분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이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다양한 서비스들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동차 쪽에서의 회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 자동차의 서비스, 그러니까 IoT 개념을 이 설명을 좀 드리면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신규 차량을 사게 되면은 스마트 키를 드리죠. 스마트폰으로 뭐 시동을 걸 수도 있고 그쵸. 혹은 뭐 작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스마트폰과 다 이 차량이라는, 차량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 통신망을 써서 이것들이 다 가능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회 요인이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동차 회사의 그 이 고유망이 아니고 이걸 이제 뭐 KT라든지 네, 이거는 자동차 업체들이 쓸 수 있는 고유망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차용해 와서 이제 이제 그 협업을 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고객이 나는 통신사한테 돈을 차 살 때 돈을 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계약 금액에는 이미 일정 부분 포함이 되어 있고 아마 최근 신차를 사신 분들은 대부분 그러한 서비스, 스마트 서비스들을 제공받고 있지만 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아마 유료로 구독을 해야 되는 걸로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5년이더라고요. 네. 5년 무료, 그다음에 월 얼마더라? 뭐 한 돈만 원 정도씩 저기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테슬라, 뭐 벤츠, GM 다양한 브랜드의 차들이 신차 중에 있어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특히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보면은 그냥 차를 살 때 노 옵션,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깡통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OTA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기 저걸 이제 그 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근데 그거 하는데만 한 9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럼 그것도 결국은 통신망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결국 통신망 베이스를 이용하는 상황인 거고 이거는 망중립성 이슈랑은 걸리는 게 아닌가요? 이게 망중립성 이슈와는 조금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국내에서는 망중립성 개념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작년 말에 망중립성 그 예외 조항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자율주행 단계 그리고 뭐 산업용 로봇 이러한 새로운 성장 산업에 있어서는 망중립성을 예외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결국 지금은 단순히 이 차량에서의 어떤 커넥티비티가 통신사 역할이라고 하면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AI 서비스 혹은 스마트 그 키와 같은 작동, 뭐 원격 지동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결국 자율주행 단계까지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자동차 정도를 우리가 이제 그 많이 쓰니까 일반인들이 여기 산업적으로도 보면은 뭐 산업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그쪽으로도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요. 네, 지금 뭐 설명을 좀 쉽게 드리기 위해서 자동차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대부분의 제조 업체들이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을 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큰 변환 부분이 결국은 사람을 대체한 로봇이거든요. 로봇망을 로봇이 결국은 끊김이 없어야 되고 다양한 연산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4G LTE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고 결국 5G 인프라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산업 현장은 아마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로봇이 하나가 붙건 자동차가 하나가 붙건 통신사 입장에서는 결국 그 매출이 우리가 알프로만 계속 봤었는데 알프를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매출 구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기회 요인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기반에는 이제 5G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이제 IoT 서비스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걸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뭐 저희가 차량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기 가깝죠. 때문에 네. 관련한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는 게 있나요? 그 뭐 커넥티드 카? 뭐 일단 커넥티드 카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통신사가 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넥티비티에 어떤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1차를 세워두고 내가 당장 옆에 없더라도 뭐 사고가 나거나 혹은 원격 시동을 걸거나 사고가 나면 알람 기능이 또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다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 당장은 신차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구독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 저기 그제 그 이 구입하려고 이제 상담을 받아보니까 현대차 쪽에서는 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블루링크라고 하는 저기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차하고 이제 왔다갔다 하잖아요. 자기네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저기 그 저 그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다가 또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 근데 또랑에 딱 빠지면서 저기 이 그 에어백이 빵 터졌는데 연락이 안 되더래. 근데 이제 이게 그 에어백이 빵 터진 그 사실이 이제 그 블루링크 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SOS가 간 거야. 이게 다 연결이 돼. 네, 그래 가지고 저기 그 거기서 저기 그 119 구급대를 불렀다. 그래서 그런 걸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일까? 뭐 근데 뭐 실제로 그런 저기 사례들이 이제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커넥티드 카가 우리한테 주는 효익인 거죠. 네, 실제 신차 뭐 작년부터 나온 신차들은 그런 서비스들을 실제로 하고 있고 제가 뭐 자동차 쪽은 아니지만 설명을 좀 쉽게 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스마트폰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금 디바이스 쪽이 차량 회사에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신차 쪽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벤츠도 마찬가지, GM도 마찬가지고 그 고객들이 그 사고를 직접 알리지 않고라도 이 차량의 상태, 이 차량의 전반적인 뭐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뭐 주유 상태 그리고 차량의 어떤 뭐 제가 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한국에 없더라도 고객이 미국에 있더라도 그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통신사 기반으로 지금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결국은 이제 지향점이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그렇겠죠. 구현하기 위한 뭐 어떤 중간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통신 섹터에서 바라보는 자율주행 단계는 네. 사실은 후기에 좀 머물러 있고 지금 초기에서는 테슬라가 이끌어가는 뭐 카메라 모듈을 활용한 이제 연산 인식 속도 우리가 자율주행 단계라고 하면 인식이 있고 판단이 있고 제어가 있는데 네네. 이 단계에서 지금은 차량들끼리 와이파이망을 통해서 서로를 인식하고 혹은 카메라를 통해서 새로운 사물을 인식하는 단계에 지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그렇게 되면 거의 90% 확률로 사고는 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게 10%의 확률로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또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망이 붙어서 후기 단 나중에는
이 매핑과 새로운 사람, 그리고 새로운 사물, 그리고 자동차까지 다 연결이 되는 통신망을 활용을 해서 이제 자율주행 단계가 완성이 되는 시나리오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당장은 지금 통신사들이 뭐 커넥티비티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신차에 들어가는 그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면, 향후 이 자율주행 단계에서의 통신사 역할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국은 그 이제 완전 자율주행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모든 차들이 전부 다 망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서로 간에 인터랙션도 해야 되겠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그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걸 또 이제 데이터 센터를 보내서 거기서 AI가 또 연산을 해갖고 계속해서 주고 받아야 되겠고, 이 핵심적인 게 바로 이제 5G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4G에 가서 이게 버퍼링이 걸린다면 지금 큰일 나는 건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5G 망을 네. 결국 저희가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붙는 거고,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차량에서의 어떤 성장, 그 자율주행 단계의 성장에 따라서 통신사 역할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네요.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걸로 보고 있지만 우리 자율주행 단계가 사실 지금 레벨 3 이상을 보고 있는 거고 현재 뭐 국내 제조사 2023년에 레벨 4 이상을 도달하겠다라고 2023년 뭐 2년 뒤에 2032년이 아니고? 네. 23년? 근데 제가 너무? 이거 3년 전에 그 CES에서 봤던 기술들이 사실 10년 뒤로 봤는데 지금 자율주행 단계가 거의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빠르게 밝힐 가능성이 높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 나온 차들은 자율주행 기능들이 다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똥차들이 굴러다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자율주행인데 내 옆에 있는 차는 자율주행이 아니야.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도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이 DSRC라고 이제 자동차 업체들끼리 자동차끼리의 교류를 통해서 이제 사고를 미연하자 방지하자는 그 기술이 있는 반면에 이제 통신사가 껴서 CV2X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결국 자동차, 그러니까 V2X라고 해서 Vehicle to 어떤 X, 알 수 없는 사물과의 소통이 되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고는 자동차끼리도 나지만 자동차 사람이 날 수도 그렇죠. 있고 자동차랑 사물이 또 뭐 앞으로 뭐 어떤 디바이스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벽을 들이받는다든지 네, 뭐 집을 들이받을 수도 있고 로봇을 들이받을 수도 있고 뭐 드론을 박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되는 근저에는 통신사의 역할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건 이제 이거죠. 통신사가 수혜가 빠른 거예요? 통신 장비가 더 빠른 거예요? 일단 지금 망을 우선 깔아야 되기 때문에 장비사들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리포트 자체가 뭐 단기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미래를 좀 그리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산업의 방향은 이제 그쪽으로 간다. 네.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커넥티드 카라든지 이런 걸 국한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저기 그 행동하는 모든 반경에서 전부 다 이제 IoT가 스마트 IoT가 된다면 그럼 뭐 계속해서 서비스 양은 늘어날 테고 트래픽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게 늘어날 테고 네. 우리는 계속해서 통신료를 더 많이 내야 될 테고. 아마 통신 요금을 많이 낸다라는 게 보다는 통신사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좀 더 많아질 거다. 그래서 이제 취사 선택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짜로 주진 않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 이 아이디어의 출발이 사실 5G 가입자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당 매출 증가가 생각보다는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왜 비싼 요금제가 다수 포진되어 있는 5G 가입자 늘어나는데도 가입자당 매출은 많이 늘지 않는 건지. 일단 두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알프 측면으로 봤을 때 고가 요금제가 들어왔음에도 저희가 멤버십 차감이 또 되는 부분이 매출 할인 요인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비용으로 봤던 매출 할인 요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조금 깎였던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의 스탠스와 맞춰서 중저가 요금들이 계속 나오면서 희석 요인은 크진 않은데 이 부분도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요인을 좀 뭐
두 번째 요인은 좀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네. 첫 번째 요인을 제거하고 나면 알프는 실제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단지 숫자로 좀 안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좀 다른 먹을거리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쪽이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네,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 리포트 안에 포함된 부분이 결국 IoT 회선의 증가. 네. 저희가 지금 월 요금을 5만 원 이상 낸다라고 하면 네. IoT 회선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에서는 4천 원, 5천 원, 만 원 이주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다 포함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긴 기간. 그렇죠. 미래를 그린다라는 차원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네요. 오늘 이제 장 그 출발하기 전에 전기차 쪽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네. 사실 이 저기 IoT도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누리다가 다시 불편한 삶으로 가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역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아니 뭐 저기 그 가다가 야 차 문 열어줘 딱 열었는데 내가 가서 굳이 막 이게 키를 돌리고 그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버튼 눌러서 간다. 내리다가 옛날처럼 이렇게 돌리라고 하면 그것도 싫을 거예요. 이건 또 팔에 이제 근육 생겨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전에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이 돈을 적게 버는 건 아닌데 주가는 왜 여기 머물러 그러니까요. 있냐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그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통신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큰 이유가 알프 5G 가입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알프 모멘텀이 지금 지표로는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가장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뭐 통신 3사들이 그 5G 가입자를 받았지만 비용 썼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네. 어떤 유형자산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을 넘어서는 구간들이 이제 올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익이 나는 구간이 되는 거죠. 이익이 난다라고 하면 여전히 지금 감가 생각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어떤 업체는 이게 감가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 어떤 업체는 이 이익을 넘어서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업체는 또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산업 전체적으로 이익이 난다라고 하면 뭐 주가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BEP만 넘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익은 가속화될 수 있는. 네 그리고 뭐 KT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네. 저평가 구간에 대한 그 매니지먼트에 대한 동의 그런 고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나지만 주가가 좀 여전히 저평가인 구간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는 주주에게 돌려준다. 주주에게는 우리가 어떤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돌려주기 위해서 자사주를 취득한다거나 혹은 배당을 늘리려는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통신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주 이익 환원을 위한 고민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또 이제 통신 서비스 쪽에서 알프가 반등하는 것도 생각보다 조금 지연되긴 합니다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또 완전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긴 그림을 본다면 이제 회선들이 많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통신사의 역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이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민준 연구원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